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21쪽입니다. 교재 221쪽에 그 6번에 보면은 잔존 가치, 내용 연수, 재검토와 변경이 있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유형 자산 이 부분에 이제 회계 변경해서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용 연수 원래 10년을 생각하고 가가산 하다가 이 내용 연수를 뭐 5년으로 변경한다든가 또 잔존 가치가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또 중간에 잔존 가치가 뭐 20만 원 됐다든가 이렇게 변경이 생기죠. 그죠? 또 방법을 우리가 증액법을 하다가 이것을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한다든가 이게 이제 회계 변경인데 이 부분은 우리 뒷장에 가서 회계 변경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7번에 보면은 감가 상각의 시작과 중지가 나오죠. 그죠? 감가 시작 요 시작은 과거에는 취득 시점부터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감가 상각의 시작은 사용 가능 시점이라 하는 걸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중지. 중지는 이제 뭐 건물을 팔거나 기계를 처분하거나 폐기 처분할 때죠. 그죠? 이런 경우에 중지한다. 그거 보시면은 매각하거나, 그죠?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날 중에서 이런 날에 중지한다. 그러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운유 중인 자산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운유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는데 요거는 가동 중에 있고 요거는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물량이 없어서 요거는 가동하고 가동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요걸 이제 운유 쉬고 있다 이 말이죠. 운유 중인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거나 또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가치가 감소됩니다.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하더라도 시간은 경과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감가상각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요말 하나 기억하세요. 운유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하면 틀립니다. 운유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한다 아시겠죠? 중지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한다 이걸 아셔야 되고 넘겨보실까요? 그 감가상각의 방법이 나오죠. 그죠? 1번 감가상각 방법은 미래 효益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한다. 그죠? 두 번째 그 방법에는 증액법과 체감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체감잔액법에는 이정연 아시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개법. 그리고 세 번째, 그 감가상각 방법은 미래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그게 변하지 않는 한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계속 그 방법은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유형 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가 전체에 비하여 중요하다면 그걸 별도로 할수 있다 그랬죠. 그죠? 뭐냐 하면은 이 문제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이런 비행기가 있죠. 그죠? 이런 비행기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어 보면 엔진 부분 있잖아. 그죠? 비행기 엔진 부분. 이거는 이 엔진의 수명하고 이 비행기 동체의 수명이 다를 겁니다. 또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죠? 이걸 따로 할수 있다 이겁니다. 따로 감가상각을 별도로.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했다. 우리 이런 건물 하나 샀다는 것은 항상 두 개를 사는 겁니다. 건물과 토지. 그죠? 건물과 토지 사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장부에다가 반드시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왜?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감소되죠. 그죠?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세요. 아래 보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그 방법이 많지만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증액법. 두 번째 뭐죠? 연수학개법. 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정률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요것만 공부하시면 되겠다.
아시죠? 그리고 223쪽에 보시면은 정액법이 나오죠. 다른 말로 직선법. 가속상각법, 다른 말로 체감잔액법. 알겠죠? 거기에는 정률법 있는데, 정률법에 보면은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1-n 루트 취득원가 분의 잔존가치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정률을 구하는 겁니다. 정률을 구할 때 1-n 여기 내용연수거든요. 우리 옛날에 루트 할 때 보면 루트 뭐 4 이라면은 이거는 루트 2의 제곱이다, 그죠? 요 2와 루트를 비교하고 나면 여기 2가 나왔죠, 그죠? 루트 9 하는 거는 이거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요리가 3이다 이랬잖아. 그런데 내용 연수가 이게 우리가 요거는 2가 생략된 거잖아, 그죠? 2는 요래 요렇게 요걸 루트를 뺏길 수 있지만은 뭐 내용 연수가 5년이다 하면 이게 5가 들어가 보는 이게 뭐 하잖아, 우리 공식 이거 계산 뭐 합니다, 우리가 계산기로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못 하니까 문제 주어집니다, 항상. 정률법일 때는 정률은 주어진다 그랬죠. 이중 체감일 때 우리가 구한다. 이중을 어떻게 구한다? 2m분의, 그죠? 내용연수분의 2, 요래가 정의로 구했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루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왜 루트 2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죠? 루트 3, 루트 5. 옛날에 좀 아니었습니까? 이거? 루트 6, 루트 7, 이런 거. 예. 예,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그 수학 선생님이 학원에 갔죠.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 이제 배우러 갔는데, 수학 선생님이 하도 재밌게 이제 이래 강의를 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내, 인내, 둘일세, 한치삼두 제오제, 둘둘 세엿제, 육칠까지 세엿다. 이사내구, 또내구, 두팔두팔, 네두팔.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아무튼 이게 루트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거 정률 구하는 식은 1-n 치도분의 잔존가치인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자 시험에 이게 정률 구하는 식 중에 맞는 거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중체감법이죠, 그죠? 그 이중체감법 우리 다른 말로 정해법의 배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이중체감 2 내용연수분의 2죠, 그죠? 예. 그 뒤로 보시면 연수학계법 나오죠, 그죠? 연수학계법 치동과 마이너스 잔존가치 연수합계, 그죠? 공식. 예, 기본 예제는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아, 그게 예제 문제는 우리가 유사 문제를 가지고 하나 다 해봤으니까 또 아래 그 해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거기에 두 문제가 연습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원한 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다음 226쪽을 보시면 아래 비례법이 나오죠. 그죠? 생산량 비례법과 작업시간 비례법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 예로서 바로 오른쪽 예제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서울광업은 취득원가 10만원 광부의 매장량 9,000단위를 1, 2, 3차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생산한다, 그죠? 이럴 때, 3차 연도에 상각이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죠?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총분의 실제, 실총,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만큼 상각하는 방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취득원가 얼마죠? 10만 원이잖아, 그죠? 잔존가치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그럼 총 매장이 얼마죠? 9,000단위죠. 지금 3차 연도라 그랬으니까 2,000단위잖아, 그죠? 예, 얼마? 2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요게 상가액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기타 뭐 아래 제품이 있으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넘기세요. 뭐 폐기법, 갱신 이런 게 전봇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조별상가법, 종합상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예, 넘기세요.
230쪽에 갑니다. 230페이지에 예. 그 보시면은 기본의 예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금 처음 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이 조금 이제 약간 복잡지만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보통 우리 시험에는 기간이 뭐 3년, 2년 이런 식으로 딱 떠내죠. 그죠? 2년, 뭐 3년, 뭐 4년, 5년 뭐 이런 식입니다. 보통 2년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2년 뭐 6개월 또 뭐 3년 6개월 이러면 2.5, 3.5. 아시겠죠?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요 문제는 약간 이제 숫자를 약간 시행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일단 보세요. 자, 그 취득원가 100만원 강간 후에 기계장치를 처분하여 있으면 수령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일단은 2001년 1년도, 그죠? 1월 1일에 취득원가에 보유하고 있다. 그죠? 지금 장부가 얼마죠? 80만원이고요. 강한상가 빼니까 80만원짜리를. 예. 이걸 5월 20일 날 처분했다.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65만원에 처분했다. 이 말이네. 그죠? 그리고 수수료 3만원 현금 지출했다. 그럼 결국 62만원 파는 거네, 그죠? 그렇죠? 이때 처분 손익 한번 계산해 봐라. 이랬네.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럼 이거는, 자, 그럼 이건 뭐 장부나 뭐 지는 같은 애, 그죠? 예. 일단 이래 할게요. 강간 우계. 얼마? 빼고 나면 장부. 이걸 팔았다, 그죠? 얼마? 62만원. 처분했다. 자, 이렇게 해봐. 여기가 이게 무슨 법이죠? 증액법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취득원가 80만원 잔소가 얼마입니까? 없네. 그죠? 제로 없고 내용수 5년입니다. 그죠? 5년 맞죠? 5년 1년에 얼마? 16만원입니다. 그 1년에 감가상각에 16만원인데 지금 몇 년이죠? 1년에 1, 2, 3, 4 4개월하고 20일 이런 게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뭐 참고를 하세요. 예, 복잡게. 보통 이런,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안 냅니다. 거의 안 내는데. 자, 혹시 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뭐, 간평이나 세무사 시험이 나옵니다. 1, 2, 3, 4, 4개월하고 20일이잖아. 그죠? 여기에 지금 1년이니까, 1년에 16만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자는 건 4개월하고, 4개월하고 20일치 알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1년에 16만원입니다. 그죠? 4개월 하면 10분의 3. 그죠? 요거는 또 30분의 20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은 4개월 치니까 53,333원. 이거 되겠네. 그죠? 355,339. 요거 나오고. 그 여기 지금 한 달에 1개월에 12 하고 나면 3. 12 딱 안 되지네. 12, 3. 3, 3, 9, 3. 만 3, 3, 3, 3. 이건데, 여기 한 달인데, 그죠? 여기 3분의 2잖아. 그러면 26,666에서 3, 3, 8, 24. 3, 8, 24. 3, 8, 24. 3, 8, 24. 8,888원. 여기 강가 누게 되겠네. 그죠? 요것도 행계. 강가 누게. 네, 요런 한 달씩 생각하세요. 4개월 20일씩 계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대항, 요거 대항 강가 누게를 빼니까, 그죠? 예, 그 나머지, 되니까, 막, 그렇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 예,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예, 뒤로, 그거 다 했네요. 그죠? 예.
연두를 다음에 제가 문제를 할 때는 조금 약간 수정 좀 해야 되겠네. 12개월 요월 이 월화 계산하라 그랬네. 그 문제에서 월화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요걸 계산하지 말합니다. 요. 요거 계산하면 됐네. 그죠? 요. 3개월쯤 계산하면 된다. 그죠? 3개월분만 계산해서 그러니까 5월에 처분하고 5월에 받았다 대하여 5년간 상관한다. 5년간 했으니까 10분의 5개월. 5개월 했네. 5개월, 그죠? 100만 원에다가.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그죠? 왜냐하면은, 누가, 요 문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조금, 그 간간 누계가 있으면서 그 누계를 생각 안 하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좀 빼겠습니다. 빼버리세요. 예, 아시겠죠? 예, 요거는 문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취득 시점에 간간 누계가 있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죠? 이걸 우리가 취득 시점부터 한 게 아니고 5월 20일에 회계 처리 하라 그랬으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 간간 누계를 우리 지금 해설에는 강한 위기를 무시해버리죠. 그죠? 10만 원 가지고 바로 해버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취득 시점에 예를 들어서 강간 위기 있다면은, 내가 요런 강간 위기 있는 걸 샀다면은, 실제 취득한 건 80만 원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문제 약간 요 생각이 두 가지 관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요거는 빼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예, 그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231쪽 아래, 26번 문제네. 장부금액 70만 원이다. 취득가 100만 원이고 강간 누계가 30만 원이니까 70만 원짜리잖아. 그죠? 이게 보험금을 청구하다 그랬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확정금이 65만 원이다. 그죠? 요거. 요 부분은 제가 왜 해드리려 하나 이라면은 요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개정돼서 과거의 회계처리하고 좀 달라졌죠. 요 정도는 한번 알아놓으세요. 혹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세요. 건물 짐자리가 지금 불탔습니다. 그죠?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죠. 그죠? 근데 이 건물에 지금 원래가 100만 원짜리죠. 강가 누계가 얼마냐면은 30만 원입니다. 그죠? 이랬잖아요. 그럼 요 차이만큼 이제 재해 손실이죠. 재해 손실 70만 원 이렇게 재해 손실 처리했습니다. 그죠? 70만 원. 이건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확정액이 65만 원 통일 받아 돈 아예 안 받았죠? 미수금 65만 원 받게 됐다. 그죠? 이걸 이제 보험 차익 처리해 버립니다. 이렇게 보험 차익 65만 원 이렇게 바로 보험 차익으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았다, 그죠? 요 돈 받았다. 그럼 현금 받았죠? 65만 원. 요 돈 받았으니까 대변에 미수금 65만 원. 그래서 여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 재해 손실과 보험 차이 이렇게 비용으로 70만 원 떨어버리고 이렇게 수익이 65만 원 생기죠. 과거에 이걸 상계해가지고 비용 5만 원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몽땅 비용 처리했다가 받은 돈은 몽땅 수익 처리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변경된 겁니다. 개정이 됐죠. 그죠? 예, 이렇게 몽땅 비용 처리하고 또 이건 좀 수익다 잡아줘 버렸죠. 이렇게. 저희는 이걸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게 미계산을 그렸습니다. 미결산. 미계산 처리했다가 확정됐죠. 그죠? 그럼 미계산에서 이제 그 필요한 미수금 65만 원 되고 나머지 재해 손실 5만 원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 이제 미계산 계정 사용 안 해버리죠. 미계산 계정은 이제 뭐 이런 보험금 청구보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걸 미결산을 처리하고 그 계정감이 하나 바뀌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232쪽에 재평가 나와 있는데 요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문제를 조금 제가 좀 달아 좀더
좀 우리가 다루고 나서 그 재평에 들어갈게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거 아까 하던 거죠. 그 부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24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1번 한번 보세요. 1번. 적중 예산 문제입니다. 한국 최대 국제 기준에 의할 때 유형자 지도 결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그랬죠. 1번.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 비용에 대한 충당 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유형자산의 취득과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비용, 취득시 비용 모두 원가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을 구입하거나 이런 장기가 나왔죠. 장기 나오면 뭘 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오늘 가치로 한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구입하거나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길다 그랬죠. 일반적인 신용기간은 1년을 말합니다. 1년보다 길다. 그냥 장기죠, 장기.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그래서 현금 구입 가격으로 한다. 그게 바로 현재 가치란 말입니다. 현금 구입 가격. 세 번째,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회사가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합니다.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다. 우리 회사 봉사 사업을 철거합니다. 그 비용 뭘 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반영한다. 틀리잖아.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 기존 건물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토지라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잖아. 그죠? 4번 틀렸습니다.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로 원가를 한다. 맞죠? 자, 그리고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그 2번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대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아닌 것. 그럼 직접 관련된 원가라는 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럼 포함하지 않는 거, 비용 처리하는 거. 아까 뭐가 있더라? 새로운 관리, 기타 했었잖아.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장소, 관리, 기타 관련 비용.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3번이잖아. 3번. 관리 나왔죠.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예. 넘겨보세요. 6번 해보세요. 6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문제인지. 딱 보니까 뭐죠? 교환 문제잖아. 교환 문제 나왔다? 그건 내 거니까. 하면은 장부와 시가. 이렇게 장부와 시가. 구분해야죠. 전북에서는 장부액 8,000원짜리다. 그죠? 여기 8,000원짜리. 전북회사가. 추가로 현금 75,000원 지급했다. 신기계의 공정가치는 9만원짜리다. 이게 9만원짜리네요. 구기계의 공정가치는 15,000원짜리다. 결국, 요거 주고 요거 받아온 거잖아. 교환. 아시겠죠? 그죠? 교환입니다. 예. 자, 이때 물어보는 게 뭐죠? 그렇죠. 취득은 거 얼마냐 이거잖아. 그죠? 핵심이. 자, 이 문제도 또 읽어보세요. 저 보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랬네. 있다. 있다. 그럼 내 거 뭐?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인데 요 돈 나갔으니까 더하면 얼마? 9만원. 그죠? 있다 그랬으니까 뭐가 있다? 손익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손익, 손익. 손익은 장부 8,000원짜리 요리 됐잖아. 8,000원짜리가 15,000원 됐다. 얼마 올랐습니까? 7,000원 올랐네. 이익 봤네. 뭘 묻습니까, 지금? 지도 물으니까 정답 얼마? 9만원. 그죠? 답은 9만원이다. 요것도 안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요, 요, 요. 알겠죠? 왜? 있다 그랬으니까 손익이 있단 말이죠. 그럼 손익 얼마고 물어보잖아. 장부와 시가 차익이다. 플러스 여기 요게 적으면 마이너스 손실 말합니다. 하나 더 7번
그 7번 문제도 마찬가지 교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교환 문제 나왔다고 하면 내건네 거? 내 거와 네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렇죠.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예. 장부 금액 8천 이거는 따로 할 필요 없네.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는 뭐죠? 요거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없다 그랬네. 그죠? 그럼 따로 구분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없다 그래. 없다. 없다 그랬으니까 내건뭐 장부잖아. 내거 장부에다가 요 현금 나갔으니까 얼마죠? 8만 3천 원이겠네. 그죠? 아셨죠? 장부니까. 예, 9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예,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괄 구입 나오잖아. 그죠? 일괄 구입, 토지와, 그리고 건물과 장비라 그죠? 6만, 4만원, 2만원인데, 12만원이죠. 예. 근데 문장 읽어보세요. 이 토지 건물 장비를 일괄하여 18만 주고 샀다. 비용이 12,000 들어갔다. 결국 얼마 들어간 겁니까? 19만 2천 원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걸 어떤 분은 10만 원짜리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샀는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기준이 시가 표준이 될수 있고, 이거는 실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크든 적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일단은 맞다. 그러면은, 요거 나눠주는 거, 그죠? 가로, 세로, 대각선이 같아진다. 딱 보니까 뭐, 이거 뭐,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 곱하고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거와 어떤 좀, 뭐, 연관성이 보이면은 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요거하고 여기 딱 보이잖아. 이건 60원이 아니죠, 그죠? 6만 원이죠, 그죠? 제가 잘못 적었네. 이게 4만 원이고, 6만 원이잖아. 보세요. 12만 원과 6만 원. 반이잖아. 요거와 요거 반. 9만 6천 원. 이렇게. 요 가로를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럼 세로 보세요. 이렇게 세로 보면 돼요. 요거 딱 반, 요거 반. 요거 보니 얼마예요? 3분의 1이네. 요것도 3분의 1. 3, 6, 18, 3, 4, 12. 이런 식으로. 6분의 1이네. 6, 3, 18, 6, 20.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10번. 한국은 기계를 구입했는데, 5년 동안 매년도 말에 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얼마고? 매년 말 지급하는 거는 뭐죠? 예. 매년 지급하는 거는 연금. 몽땅 지급하는 거는 그냥 현가. 매년 말에, 자, 매년 말 하면은 우리가 매년 말에 얼마씩, 만 원씩이죠, 그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된다? 연금, 현가, 개수. 매년 말 지급하는 거는 연금, 현가, 개수로 봐야 된다. 연금. 그럼 매년 말 보면 기간이 지금 몇 프로죠? 그 이자율이 몇 프로? 15%죠, 그죠? 15%와 기간 5의 연금 현재 가치. 현가 개수. 그게 어디 있죠? 연금 현재 가치가 첫 번째 나와 있네. 3.35. 네. 뭐 33,500원이잖아. 그죠? 예. 네. 11번. 한국 도시가스 배관 설비 300만을 설치. 배관 설비 그 설비 자산이죠. 대금 중 2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았다. 정부 보조금, 공사 부담금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빼라 그랬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300만 원을 내가 취득했는데 정부 보조금 2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요거는 200만 원 차감해버리면 내돈 얼마 들어갔죠? 100만 원이죠. 그걸 물어본다. 취득원가로 봐라. 아시겠죠? 그죠? 다시. 정부 보조금이 300만 원인데, 아니죠.
설비자재 300만 원인데 정부 보증 200만 원 받았잖아. 그러면 내 돈 얼마 더 갔죠? 100만 더 갔죠. 이걸 치등으로 보자. 내 돈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잔존 가치가 얼마? 20만 원이죠. 내면서 몇 년? 8년이죠. 나오잖아. 빼고 나눠주니까. 얼마? 강가상각비 얼마? 10만 원. 정답. 요건 묻잖아, 지금. 그죠? 10만 원 물었다. 아셨죠? 예. 예. 13번. 제가 유형자산은 문제를 갖다가 이제 좀 많이 풀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죠. 그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액 중에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수선비. 무슨 말일까요? 자산을 원가에 포함 못한다는 거는 비용 처리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량, 용도 변경, 내용수 연장, 성능 유지, 성능 향상, 어느 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성능 유지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15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을 처리했다? 그럼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 처리했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죠? 비용을 뭐로? 자산으로.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비용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자산은 커지고, 비용이 작아지만 이익은 커지고, 자산이 커지도 이익은 커진다. 그죠? 이익은 뭐라 했습니까? 가공이익이다. 혼수자본이다. 아시겠죠? 여기에 맞는 거 찾아봐라. 1번, 이익이 은폐다 아니고, 가공부채도 아니고, 가공자산이 생긴다. 이익이 이연된다. 예. 결국은 뭐죠? 야, 여기서 어느 게 잘 맞을까요? 좀 어렵네, 그죠? 찾기가. 일단 이익이 업해진다거나 적어진다는 말 아니잖아. 커져야 되는 이건 틀렸고. 가공부채는 없습니다, 그죠? 비밀재정금 아니죠? 이익이 넘어간다? 아니죠? 가공자산이 계산돼 보세요. 이익이 커지면은 자산이 커지는 거. 자산이 커지면은 가공자산. 이익이 큰 거, 가공이익. 자산이 큰 거, 가공자산. 같은 말이잖아, 그죠? 가공자산, 가공된 자산. 실제보다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16번. 회계에 있어서 감가상각이란 뭐라 그랬죠? 딱 한마디. 원가 배분. 아시겠죠? 그죠? 원가 배분이라는 겁니다. 원가 배분. 알았죠? 그죠? 예.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